안녕하십니까. 둔산동 퀸의 공방 동아쌤입니다. 흑공 32번째 빚어봅니다. 이제 32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하라 라고 한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지각 때문입니다. 지각. 자, 지각을 하게 되면 하루의 템포가 어그러집니다. 자, 안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요. 하루의 템포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즐겁게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그러지고 힘든 거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해요. 당연히. 왜? 시작은 정확하게 해야 돼.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힘들더라도. 시작을 해야 공부를 하죠. 자, 아이들 학습 누적 그래프를 20년 동안 검사를 해보니까 아침에 시작을 정시에 하면 이렇게 언제까지냐? 저녁 먹고 조금까지는 버티고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붕괴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때부터 하든지 그러면 이 저녁도 못하더라고요. 자, 또 그런데 어떤 애는 점심때부터 하고 늦게 해서 새벽까지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밤새서 하는 거는 특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지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발전하게 대한 애절함이 없는 거를 눈치채게 돼요. 그래서 이 애절함을 확인하고 애절함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각하지 말라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자, 시작부터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아니,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걸 개선해 줄 수 있어요. 공부는 개선만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을 고쳐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 공부법이 되는 거지. 이런 공부법 있어, 이렇게 공부해봐야 안 맞아,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작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지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애가 애절한 게 있는 것이고, 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음번에 얘가 동업화 작업을 할 마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각하는 학생들은 나랑 중요한 계약을 하고 중요한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지각해갖고 그 깨져봐, 만남에 못 가봐. 그래서 아, 제하고는 나중에 약속 잘 안 하겠다, 동업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 시간 지키는 거. 똑같이 어떤 공부를 하든, 자, 시작하라는 것은, 이 시작은 남이 해서, 자, 내가 시간을 가르쳐 줬어. 자, 몇 시부터 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해. 10시에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10시에 공부의 시작인데 도착이 10시야. 이 전에 오는 겁니다. 10분 전에, 20분 전에. 커피도 마시고 준비도 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 자체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아이들이. 자, 어쨌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 보통 공부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장소. 무슨 얘기냐면 환경.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장소 중에서 독서실을 가요. 그죠? 자, 그거 아세요? 독서실 가서 공부를 2시간 하고 1시간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서실을 가는 게 중요해요. 한 달치를 정기권을 끊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면 그날은 다 날려요. 안 그런가요? 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 독서실로 끊었다가 독서실을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무조건 장소를 바꿔서 도서관에 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학원에 가. 그런데 이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학원이든 이 출발점 있죠? 출발 시간. 이거 지키면 한 시간이라도 한다는 거죠. 창의원 2시간도 되고 잘 되는 날은 많이도 되고. 근데 독서실을 갔다 도서관을 빼먹었어, 친구랑. 시작조차 안 했어. 그러면 3시간에 온전히 다 날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야. 뭐의 시작?
약속을 지키는 거의 시작. 뭐랑 약속? 그래. 약속 두 가지요. 남과의 약속. 남. 자, 언제까지 학원 하라? 숙제 이거 해라. 하는 약속. 또 하나는 뭐예요? 나와의 약속. 내 자존심이지. 내가 이거 숙제 하겠다. 나 이거는 지키겠다. 이거 뭐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하고 그걸 시작한다는 것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시작하고 있으면 잘 되고 못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시작조차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 지식이네? 저요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1등급 맞아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저요 죽어라고 공부할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대학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시작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적이라고. 그냥 저 이거 시작할 건데요 잘 될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면 도와줄 게 없다고, 발전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다른 거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공부방에 500원인데 다음 달 한 달만 계약하면 또 풀겠습니다. 지각하면 5,000원이 벌금입니다. 자, 5,000원으로 돈이 조금씩 넘어가면 무조건 그 피자를 사주든지 치킨을 사주든지 먹는 거로만 쓰겠습니다. 그래도 애들은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각하는 이유가 명확해갖고 전화를 통해서 내가 설득이 되면 지각비 면제해 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늦게 줬어요. 그럼 굶고 와요. 밥 줄 테니까. 아, 버스가 늦게 왔어요. 버스 사고 나가지고 노선이 정지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 공부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오래 공부하고 오래 어떤 애는 이렇게 공부해요. 점심 먹고 국사 공부 시작했어. 그렇죠. 쉬었죠. 또 바로 이제 영어 공부 시작했어. 또 쉬었죠. 또 매일 시작해. 매번. 시작. 자, 시작하시라는 거죠. 공부를. 이 시작은 뭐라고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하는 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해봤는데 억지로 공부하면 학원 다니고 뭐하고 죽어라고 하는 척하면서 3등급 맞은 애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면 1등급이 잘 나와요. 이게 되게 차이 나요. 요 마음가짐 하나가 두 등급 차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요 이거는? 항상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럼 한번 하고 또 한 번만 시작하면 다 찼네요. 시작이 반이면 두 번만 시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책을 얼마나 자주 잡냐, 얼마나 영어를 자주 시작하느냐, 수학을 얼마나 자주 시작하느냐. 시작해서 30분은 버틸 수 있잖아, 고등학생이니까. 20분은. 그럼 20분 3번 시작하면 돼. 끌어서 5분을 쉬더라도. 그러면 공부량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시작부터 하라는 거죠. 문제점 느끼지 말고 그냥 해. 닥치고 시작해. 닥치고 시작부터 하라고. 그게 공부법, 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공부 자체를 해야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네. 수고하셨습니다.